요한복음 은혜 365 294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찬양 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소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기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소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것을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떠나심과 제자들의 근심을 보는 세상이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전에 근심하지만 출산 후에는 기쁨을 갖고 해산전의 근심을 다 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약속하시니 은혜입니다. 근심을 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속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니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날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성취를 보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됨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구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받음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있으니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명하심이 은혜입니다. 구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받을 것이라 약속하심이 은혜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게 됨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위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